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카톡이나 문자 뒤에 이 땀 같은 표시가 붙으면 뭔가 안 입고 곧 띠꺼워 보인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잖아. 그럼 이 표시는 왜 그렇게 보이는 걸까? 이것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라고. 먼저 이 땀은 진짜 땀 모양 문자가 아니라 대등관계나 논리관계를 나타내는 용도로 영어에서 많이 쓰는 세미콜론이라는 문자인데 한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기호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자주 쓰고 접하다 보니 이게 키보드나 핸드폰 자판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 보여서 대충 생긴 것만 보고 의미를 부여해서 쓰고 있지. 이게 땀 같다고 느껴지는 건 세미콜론을 자세히 보면 몸에 땀이 주르륵 흐르는 듯한 모양이라 그럴 수 있어. 이 땀이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누가 나한테 말을 하는데 자꾸 땀을 주르륵 주르륵 흘리면서 말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좀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카톡에 땀을 붙여가면서 말을 하면 어이없고 또 당황스럽다고 느껴지고 여기에 내가 상대방한테 뭐 한 것도 없는데 앞에서 땀을 흘리고 앉아있으면 당황을 넘어서서 띠꺼워 보이기까지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세미콜론을 붙이고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세미콜론은 띠꺼움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별거 아닌 말에도 이것만 붙이면 괜히 뭐랄까 띠껍다고 느껴지는 거야. 말로 하자면 이렇게 들린다는 건데 하하 네 하 좋네요 아 대단.